네, 여전히 보이스피싱 피해 접수가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 자녀나 지인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로 접근한 뒤 송금이나 상품권 구매를 요구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노인뿐 아니라 20대 젊은 층의 피해 역시 늘고 있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 뭐해? 라며 모르는 번호로 전송된 문자. 핸드폰 액정이 깨져 급하게 부탁한다며 엄마 명의로 문화 상품권을 구매해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가족, 지인을 사칭해 문자 메시지로 접근한 뒤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입니다. 현직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요, 총 피해 금액 같은 경우는 89억 원이고요. 네, 금융권은 상대로 뇌사정인 특급 사건이에요. 일단 우선은 본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공모 하려 하셔야 되는데, 이게 뇌사 사건이다 보니까 검찰청 뇌사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포통장이 발견돼 금융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부여받은 IP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핀번호를 보내게 해 돈을 빼내는 겁니다. 5, 60대 노인층 피해 사례가 많았던 보이스피싱은 20대 젊은 층도 타겟 대상입니다. 올 들어 동대문구에서만 90여 건 가까이 발생했고 메신저 피싱 사례는 40여 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선 전화로 현금 인출,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고 내 가족과 지인의 요청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은 은행 창구에서 전화로 하지 말고 은행 창구에서 하셔야 되고요. 경찰, 검찰 조사는 전화 약식 조사가 아닌 그 관청에 방문해서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권유해 드리고. 그다음에 자녀를 사칭한 경우에는 목소리를 꼭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고액 알바라는 말에 현혹돼 현금을 배달하거나 대출 절차라는 말에 통장이나 전화를 개통해 남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 조건이라는 말에 속아서 자기 명의의 계좌나 체크카드, 전화를 개통해서 넘겨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건의 연루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그 자체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112에 신고하고 돈을 송금 혹은 입금한 은행 콜센터나 금감원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요청과 피해 구제 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